경주거리 1200m 혼합 4군 경주인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마 김정준 개수의 스킵스틱이 빠른 출발 보이면서 선행을 모색합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마 밸류프라이드와 10번 마 야호캣, 12번 마 아람치, 11번 마 지상군주까지 선두권에 파고나오고 있습니다. 2번, 10번, 9번, 12번, 2번 순으로 순위 전개되고 있습니다. 2번 마 김정준 기수의 스킵스틱 안쪽에서 어렵게 선두자리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마 야호캣과 9번 마 밸류프라이드 팽팽한 2위 그룹, 그리고 안쪽에서는 11번 마 지상군주가 4위, 12번 마 아람치가 바깥쪽 5위, 1번 마 진두봉이 6위로 따라가면서 4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2번, 10번, 9번, 11번, 12번 5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3마 신두에서 1번, 8번, 6번, 7번이 중위 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선의 직선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번 마 김정준 기수의 스킵스틱이 아직까지 1마신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2번, 10번, 11번, 9번 4마리 앞서 있습니다.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해서 여전히 선두로 나서 있는 2번 마 김정준 기수의 스킵스틱, 바깥쪽에서는 11번, 안쪽에서는 10번 2마리가 팽팽한 2위권 전개에 나가고 있습니다. 2번 마 김정준 기수의 스킵스틱 이번 경주 1위로 결승선 통과하게 되면 생애 첫 승을 이루게 됩니다. 2번 마 김정준 기수의 스킵스틱 아직까지 단독 선두로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1번 마 박지정 기수의 진두봉이 2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번, 1번, 11번, 2번, 1번, 11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거리 1300m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보여줍니다. 안쪽에서 3번 김영진 기수의 대봉과 2번 이기회 기수의 비바체별이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진 기수의 3번 대봉이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했고, 바깥쪽에서는 5번 이강서 기수의 기쁨의 근원이 따라붙습니다. 3번, 5번, 2번, 4번, 6번, 7번 근소한 거리차입니다. 선두는 3번 김영진 기수의 대봉 안쪽입니다. 다시 안쪽으로 5번 마 이강서 기수의 기쁨의 근원 자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바깥쪽 6번 마 고성희 기수의 스피디런이 3위권을 유지하면서 경주 중반 이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3번, 5번, 6번, 11번 순으로 순위 전개되고 있고, 바깥쪽 9번 마 문세용 기수의 도령도, 7번 이상혁 기수의 수펙스 히어로가 힘을 내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11번 유미라 기수의 레드몬스와 10번 장추혁 기수의 프리티 원더가 따르고 있습니다. 3코너 이어서 4코너 진입했습니다. 두터운 선두권 안쪽 3번 김영진 기수의 대봉 선두 위태롭습니다. 바깥쪽 6번 고성희 기수의 스피디런, 9번 마 문세용 기수의 도령도 3위권까지 진출한 9번 문세용 기수의 도령도의 모습 보이고 있고, 안쪽 11번 마 유미라 기수의 레드몬스터, 5번 마 이강석 기수의 기쁨의 그라운드 큰 거리차 없이 선두권 유지하면서 이제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3번, 5번, 9번, 6번 순입니다. 선두는 3번 마 김영진 기수의 대봉, 어려운 선두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안쪽 5번 마 이강석 기수의 기쁨의 그라운드 선두인 3번 마 김영진 기수의 대봉과의 간격을 많이 좁혀놓고 있습니다. 외곽에선 9번 마 문세용 기수의 도령도 2마신 뒤쳐서 3위권을 유지합니다. 결승선전마 150m쯤 안쪽 5번 마 5번 마 이강석 기수의 기쁨의 근원이 2마신 정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5번 3번으로 순위 바뀌어 있고, 그 뒤를 9번 4번 12번 등이 따릅니다. 남거리 20m 선두는 5번입니다. 5번 3번 9번 순입니다. 5번 3번 9번 4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거리 1000m 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마코토 기수의 스마트로즈, 바깥쪽에서 8번 장추열 기수의 니캉네캉과 11번 박병윤 기수의 솔로몬이 앞서놉니다. 11번, 8번, 1번, 2번, 12번, 5번, 7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8번 장추열 기수의 니캉네캉, 바깥쪽에 있는 11번 박병윤 기수의 솔로몬 두 마리의 선두 싸움 치열한 가운데 1번 아케자와 2번 스마트로즈, 그리고 12번 시공을 넘어서가 그 뒤를 바짝 따르면서 4코너를 선회해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8번 장추혁 기수의 니캉네캉과 바깥쪽에 있는 11번 박병현 기수의 솔로몬, 8번 11번, 11번 8번 두 마리의 선두싸움 치열한 가운데 그 가운데로 1번 이하나 기수의 아케자가 가세하면서 11번, 8번, 1번 세 마리의 3파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승선 전망 150m 점을 돌파합니다. 안쪽에는 8번, 바깥쪽에 있는 11번, 그 가운데 있는 1번마 이하나 기수의 아케자가 치고 나오면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1번, 8번, 11번 순입니다. 선두는 1번 마 이하나 기수의 아케자입니다. 그 뒤를 8번, 11번 순으로 따릅니다. 1번, 8번, 11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6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 마 정동철 기수의 8번 마 태양광채 초반부터 빠르게 앞서 나오기 시작하고, 안쪽에서는 이성규 기수의 1번 마 마이더스 존이 2위에서 바깥쪽 8번 마와 함께 선행 경합을 펼쳐나갑니다. 8번, 1번, 1번, 8번 두 마리 선두다툼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6번 마 최규진 기수의 럭키 챔피언 3위권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7번 마 김홍일 기수의 세계 대작도 3, 4위권 싸움에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바깥쪽 8번 마 정동철 기수의 태양광채 계속해서 선두입니다. 약 1마신 거리차도 1번 마 마이더스 손이 2위로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3, 4위권에서는 3번 마 박금만 기수의 옵티무스가 안쪽,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7번 마 세계 대작이 4위권 형성하면서 1번 마 마이더스 손과의 거리차를 좁힙니다. 계속해서 선두 앞서 나가고 있는 8번 마 태양광채 약 1마신 거리차 유지합니다. 그 뒤를 안쪽에서는 1번 마 한복판에서 3번 마 바깥쪽에서는 7번 마 세계 대작 계속해서 2위권 싸움, 선두의 거리차
거리 이제 좁혀지면서 선두권 싸움이 두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최경기수 6번마 럭키 챔피언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4파전의 양상으로 선두권 싸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8번마 태양광채입니다. 1마신 거리차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4코너 접어듭니다. 바깥쪽 3번마 옵티무스가 이제 2위에서 안쪽 8번마에게 선두 도전을 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6번마 럭키 챔피언이 막판 3위권에서 2위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앞서 나가고 있는 정동철 기수의 8번마 태양광채입니다. 바깥쪽 3번마 박근만 기수의 옵티무스가 안쪽으로 진로를 바꾸면서 바깥쪽에 있는 8번마에게 도전을 가하고 8번, 3번, 6번 3마리 선두 싸움이 전개되는 상황. 8번마 태양광채 계속해서 선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쪽 3번마 옵티무스 그리고 바깥쪽 6번마 럭키 챔피언 앞서 나가고 있는 정동철 기수의 8번마 태양광채 안쪽에서는 3번마입니다. 8번, 3번, 6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조리 1300m 부경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마 이창기수의 윈드클락 초반 빠르게 앞서 나오면서 선행 다툼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고 2위권 싸움에서는 바깥쪽 김동기수의 6번마 골든스톰 안쪽 3번마 금괴 두 마리가 2위 다툼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나갑니다. 1번, 6번, 3번 3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뒤 유강기수의 7번마 100% 4위권 유지하면서 2위권에 따라붙고 있는 1번, 3번마에게 도전을 가합니다. 3코너를 선회하면서 바깥쪽 6번마 김동윤수의 골든스톰 근소하게 외곽 쪽에서 앞서 나옵니다만 안쪽에 1번마 이정기수의 윈드클락 계속해서 선두 싸움에서 한복판에 3번마와 함께 3마리 팽팽한 접전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마 김동윤수의 골든스톰 안쪽 3번마 김영신 기수의 금괴 그리고 그 안쪽 1번마와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7번마 100% 그리고 한복판에서 최경기수의 5번마 신근까지 이제 2위권 3위권 싸움에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선두 경합에서 안쪽 3번마 금괴 바깥쪽 6번마 골든스톰 한복판을 그대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유강기수의 7번마 100% 3마리가 선두 경합을 펼쳐나갑니다. 3마리 1열 횡대 싸움에서 안쪽 3번마 금괴 그리고 한복판에 7번마 100%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6번마 골든스톰 계속해서 2위권입니다. 안쪽 3번마 금괴 또한 만만찮게 2위까지 다시 끄끄러움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7번마 100% 앞서고 그 뒤로 3번 6번 두 마리의 2위 다툼 결승선 통과했습니다.